네, 간밤 뉴욕 증시는 단기간에 급반등한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루 쉬어가는 분위기를 나타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S&P지수는 0.28%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도 0.18% 약보합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서령용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령용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 관심 있게 볼 종목은 현대일렉트릭입니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에너지 가격 급등에 따른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 변압기 시장에서 가전업체입니다.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효성중공업, 재룡전기 등의 일부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중동이나 미국을 중심으로 전력 인프라 투자가 증가를 하면서 초고압 변압기를 하는 상위 업체들의 수주가 먼저 좋아지고 있는 중입니다. 추가로 현대일렉은 여기에 국내 조선사 수출 증가도 있기 때문에 한방용 공급도 늘어나고 있다는 특징이 있는 상황이고요. 먼저 중동 수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 이후 부진한 흐름이 지속됐었는데 지난해 신규 수주가 260만 달러로 전년 대비 약 40% 증가하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1분기 때 올해 1분기에만 전년 동기 150% 증가하면서 170만 달러, 그리고 2분기 때는 전년 대비 약 80% 증가하면서 127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추세적으로 중동 시장에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최근에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지속해서 투자 동력을 확보한 중동 국가들의 발전 설비에 수주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또한 신재생 발전 단지 확대에 따라서 수주장비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지금 실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연간 1,400억 원 이상 되는 영업이익을 할 수 있는 지금 테파가 준비되어 있는 상황인데 현재 시총은 1조 원 정도로 저평가 구간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가는 27,500 원, 목표가는 33,000 원, 목표가는 25,000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압기 생산업체 현대일렉트릭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고요. 중동향 수주 잔고가 증가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8월 첫날 증시는 뭐 보합권이긴 했습니다만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 7월 말부터 계속해서 지금 연일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2,400 중반까지 올라오면서 차익 실현에 대한 요구 일정 부분은 단기적으로 생기고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 실적 시즌, 실적 발표 시즌으로 고려한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코스닥 종목들이 하나 둘씩 실적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실적 발표를 함에 있어서 3분기 때까지도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기업이라면 계속해서 롱 포지션을 유지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지금 피크아웃이라는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반응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지금 최근에 성장주들 위주로 지금 포지션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 위주의 3분기 실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기업들 선별해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